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 더웠습니다. 햇빛은 쨍쨍 찌죠. 땀은 계속 나죠. 내 친구들이 수영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 저도 수영을 못하는데 너무 더워서 따라갔습니다. 친구들이 신나게 수영을 하는 것을 저는 돌 위에 앉아서 지켜보다가 한순간 나도 좀 해볼까 생각하고 물속으로 퐁당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입을 넘어서서 코를 넘어서서 아예 푹 잠기는 거예요. 꽤 깊은 곳인데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배는 임산부처럼 불러오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제가 물에 빠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였는데 바닥을 힘껏 치고 올라가서 살려줘라고 외치는 순간 또 빠지고 또 살려줘라고 하여튼 살려 한 다음에는 또 물 먹으면서 빠지고 예. 근데 다행히 제 친구들이 눈치를 챘어요. 근데 다 보고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 붙잡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세 명의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힘이 다 빠져갈 무렵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뒤에서 한 친구가 저를 쳤습니다. 힘이 제가 축 늘어지니까 한 친구가 제 머리를 아예 머리채를 잡고 가고 한 명은 손을 이렇게 못 움직이도록 잡고 가고 또 한 명은 뒤에서 밀고 나왔습니다. 제 생에 가장 배가 불렀던 날. 그러면서 정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위험이 무엇인가 깊이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비슷한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 엄청난 바람과 파도 풍랑을 만난, 그죠? 거의 죽게 됐어요. 이제 막 정신없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두려움, 무서움에서 소리를 지르죠. 유령인가 해서 말이죠. 이것은 일이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주님이셔든 저도 그렇게 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믿음의 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세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뛰어들죠. 어느 순간 걷는 거예요. 근데 걷다가 보니까 갑자기 내가 걷고 있네 하면서 바람과 파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 상황, 환경, 조건, 여건을 보면서 어느 한순간 의심이 드는 순간 바로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서 다시 건져주시죠.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는 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바람과 파도 앞에서 이것만 잔잔케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면 그분은 여러분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외칠 때 그분은 또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친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하필 물 위를 걸으셨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실 거면 더 센 이적을 그냥 빡 보여주시고 꼼짝 말게 따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없는 밤바다에 그렇게 파도치는 물 위냐는 거죠. 이상관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바람, 파도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먹었죠. 그런데 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열광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해서 그분을 믿거나 그분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또 바람과 파도를 인간이 쉽게 고시되 잔잔케 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사실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수준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말하지만 해준다라고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암 걸려서 치유되면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잘 믿는 경우 아주 많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주 주인 주관자가 될 때 진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부에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다라는 인식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에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어떤 파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저는 이런 의미를 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